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항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죠. 지그재그로.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하고, 한쪽 저항에 아두이노에서는 5V가 나오죠. 5V 플러스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 반대쪽 고정 저항에는 그라운드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을 때, 요 사이에 두 개, 직렬로 연결된 이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전압에 관련된 법칙인데요. 이첫 번째 고정 저항의 용량을 R1이라고 할게요. 얘를 R2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저항 V는 두 개를 더한 것, R1 더하기 R2의 뒤에 것, R2만큼 퍼센테이지 한 걸로 여기 들어간 5V가 분배가 됩니다. 들어가는 전압을 Vi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출력되는 Vout은 Vin의 R1 더하기 R2의 R2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두개 더한 것분의 마이너스 쪽하고 가까운 놈, 그게 이제 분자가 되겠죠. 요 퍼센테이지로 얘가 분배가 되는데, 만약에 R1하고 R2의 용량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10옴으로 서로 같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 이거 이렇게 되죠. 10 더하기 10분의 10이니까 20분의 10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저항 두 개의 값이 같으면 Vout은 들어가는 입력 전압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응용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 수가 있냐면 저항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저항 측정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Vin이라고 하는 것은 아두이노에서는 5V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상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중고등학교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식이 두 개가 필요하고, 미지수가 한 개면 방정식 하나로 풀수 있죠. 일단 뒤쪽에 저항 값을 한 10킬로옴 정도짜리를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에 아무것도 연결 안 합니다. 그리고 점퍼 케이블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럼 이쪽 점퍼 케이블은 5V가 있는 것이고, 이쪽 점퍼 케이블은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있고, 이렇게 뭔가 점퍼 케이블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임의의 저항 하나를 딱 걸어줍니다. 저항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뭔가 측정을 하게 되면 전압값이 찍히게 되겠죠. 그 전압값이 예를 들어 2.5V가 찍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만들어 둔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는 전압 5V인데 요거 두 개가 분배가 되겠죠? 10킬로니까 이거는 킬로는 뒤에 천이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10K 더하기 뭔가 어떤 전압분의 10K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 결과 자체가 2.5V라는 것은 들어가는 전압의 절반이니까 요게 2분의 1이었다는 소리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게 2분의 1이라고 놓고 이거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 물음표 부분이 10K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저항 값은 10킬로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두이노에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뭔가 임의의 저항을 연결을 찍게 되면 그 저항의 값이 아두이노 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점퍼 케이블 하나를 가지고 와서 5V 쪽에 그냥 하나 꽂아 만듭니다. 이렇게 꽂아두고, 그 다음 그라운드는 고정저항 쪽에 한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라운드 들어갔죠. 그리고 고정저항 반대쪽 손에 점퍼 케이블을 하나 꽂아줍니다. 들어가고 나왔죠. 저항하고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 점퍼 케이블을 하나 더 꽂아가지고 아날로그 0번 핀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값을 읽으면 되는데요. int raw data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아날로그 0번 핀에 아날로그 값을 읽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아날로그 값은 아두이노에서 해석하기로 0에서부터 1023이라는 이 값이 0에서부터 5V로 매핑이 됩니다. 그러면 0일 때 0V고 1023일 때 5V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비례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이 되는데, 볼트라고 해보죠. 볼트 이퀄 로우 데이터를 1023.0으로 나누고 5를 곱한다. 그럼 어떤 그 볼테이지 값이 나올 것이고, LED용으로 사용하는 330옴짜리 저항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330옴 저항 양쪽으로, 요거 이제 방향은 관계없습니다.
저항 자체가 극성이 없으니까요. 양쪽으로 딱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int oh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ohm은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 전압하고 나오는 전압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찍힌 전압이, 아, 이것도 일단 플로트로 해야 되겠네. 플로트. 들어가는 전압은 5V였습니다. 나오는 전압은 볼트죠. 어, 그러니까 볼트 나누기 5 하게 되면 어떤 비율이 계산이 되게 되겠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변환이 된 그 비율이, 이 비율 자체가 뭘 의미를 하느냐? R2 나누기 R1 더하기 R2였는데 그 중에 R2가 지금 10K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10K로. 그렇다면 이걸 이제 전개를 하면 되죠. 요게 요거하고 같다라고 두고 R1 equal 뭐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저도 좀 헷갈리네. 이거는 레이쇼라고 하죠. 그냥 레이쇼. ohm equal 10K, 그러니까 킬로라는 거는 뒤에 10의 3승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둘, 셋, 만에 해당이 되겠죠. 만 나누기 요 레이쇼 비율 한 것 빼기 만이다.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요 ohm을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기로 이 결과가 330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 대략 330에 근접하게 나왔죠. 이 값이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330옴 저항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330인 게 아니라 그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오차가 좁으면 좁을수록 저항값이 비싸게 될 건데, 4.7K짜리 저항을 한번 꽂아서 양단으로 저항값을 출력을 해볼 건데요. 예상되는 결과는 4.7K, 4.7이라는 거 뒤에 1000이 곱해진 거니까 470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대략 4.700 언저리의 값이 나오죠. 다시 330옴으로 한번 바꿔보고, 생각했던 것대로 계산이 된다, 그죠?